네가 먼저 동영상 틀고 한다 그래. 내가 동영상 이쪽에다가 저희 기자회견에 앞서 잠시 저희가 공약 설명을 위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시청하고 저희 바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차역에서 10년 동안 여기서까지 출입해 보냈습니다. 꽉찬 버스와 혼잡한 지옥철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여의도를 출퇴근할 때마다 혼잡한 도로 상황에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출퇴근에 허비합니다. 하루 3시간, 한 달이면 60시간입니다. 그리고 1년이면 무려 720시간이 소요됩니다. 집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간절해 지실 겁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출근만으로 지쳐버리는 이런 삶,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야만 할까요? 직주 근접의 꿈, 불가능한 것일까요? 직주 근접의 꿈, 서울 변두리인 우리 도봉, 중랑, 강동도 가능합니다. 교통체계 개편에 더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시킨다면 말이죠. 교통체계 개편 당연히 해야 합니다. 철도 노선을 연장 확대하고 버스를 증차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함께 해야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도 더 짓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동, 도봉, 중랑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출근 전 아이를 등원시키고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봐 여유 있는 저녁을 준비하는 일, 이 일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근 2시간 전에 일어나 빈속에 지옥철에 시달리는 출근이 아니라 회식하고 택시비를 걱정하며 버스 막차를 검색하는 퇴근이 아니라 강동, 도봉, 중랑에서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주 근접을 넘어 직주 일체를 위한 하이브리드 근무의 모델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에는 세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시차 근무제, 재택 근무 활성화, 근무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첫째, 시차 근무제입니다. 막히는 도로를 피해, 만원의 교통환경을 피해 아침 7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4시에는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재택 근무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과 IT 기술, 디바이스 공급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여간의 코로나도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재택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만들겠습니다. 공공 스마트 워크센터 확충을 통해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근무 마일리지입니다. 초과한 근무 시간은 돈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시간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 마일리지를 통해 주 4.5일, 나아가서 주 4일의 가능성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역시 다양한 근로시간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야만 서울의 균형발전도, 부동산도,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주 근접을 넘어선 직주 일체를 시도합니다.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무 마일리지의 하이브리드 근무를 통해 가능합니다. 직장인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강동, 중랑, 도봉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서울시 동부벨트 3인의 오직 주민만을 위한 이기적 정책, 그 첫 번째 직주일체를 위한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제안합니다. 열악한 교통, 경직된 출퇴근 문화가 우리 지역의 배드타운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벨트 3인은 일자리, 부동산, 환경, 교육, 교통, 취업 등 오직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이기적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진하는 이기적 정치의 현실화 방안으로
직주일체를 위한 하이브리드 근무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동, 중랑, 도봉 지역은 지금까지 개발해서 소외되었고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직된 출퇴근 문화는 거주하는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이 있는 곳에서 주중 활동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므로 거주하는 곳의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문화, 여가 인프라 성장에도 한계가 발생합니다. 한 번 베드타운은 계속 베드타운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굴레를 이제 끊어야 합니다. 강동, 도봉, 중랑에서 편안한 삶을 만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직주 근접의 꿈, 서울 변두리인 우리 도봉, 중랑, 강동도 가능합니다. 교통체계 개편에 더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교통체계 개편 당연히 하겠습니다. 철도 노선을 연장 확대하고 버스를 증차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겠습니다. 주거 형태를 개선하고 아파트를 더 짓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혁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동, 도봉, 중랑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출근 전 아이를 등원시키고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봐 여유 있는 저녁을 준비하는 일, 이 일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근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아침도 못 먹은 채 지옥철에 시달리는 출근이 아니라 늦은 시간만 되면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을 알아보는 그런 퇴근이 아니라 강동, 도봉, 중랑에서의 편안한 삶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출퇴근 문화, 근로환경이 필요합니다. 직주 근접을 넘어 직주 일체를 위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주 일체를 위한 하이브리드 근무의 모델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에는 세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시차 근무제, 재택 근무 활성화, 근무 마일리지제입니다. 첫째, 시차 근무제입니다. 막히는 도로를 피해, 만원의 교통 환경을 피해 아침 7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4시에는 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택근무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과 IT 기술, 그리고 스마트 전자기기 보급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시기에 재택근무 경험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재택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만들겠습니다. 공공 스마트워크센터 확충을 통해 재택근무를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근무 마일리지제입니다. 초과한 근무 시간은 돈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시간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 마일리지제를 통해 주 4.5일, 나아가 주 4일에 근무를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다양한 근로시간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야만 서울의 균형발전도, 부동산도,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주 근접을 넘어선 직주일체를 시도하겠습니다.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무 마일리지제의 하이브리드 근무를 통해 가능합니다. 직장인도 우리 동네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강동, 중랑, 도봉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동부베트 3인방 이재영, 이승환, 김재섭.